과거 부산이 한국 완구업계의 메카였던 사실을 아십니까? 기업희망이다. 오늘은 중국산 저가 완구의 공세에 맞서 차별화된 품질로 세계 시장을 호령하고 있는 지역 완구업체들을 소개합니다. 김건영 기자입니다. 장난감이 가득한 한 키즈 카페입니다. 자동차도 직접 몰아보고 미끄럼틀과 그네도 타고 아이들의 즐거운 환호가 끊이지 않습니다. 그런데 모든 제품이 같은 브랜드입니다. 국산 완구 브랜드면서 전 세계 40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는 햇님토입니다. 일단 국산이고 튼튼하고 제일적으로는 또 가격도 저렴하고. 햇님토이 제조사인 한스 ENG는 창립 반세기를 눈앞에 둔 향토 기업입니다. 한국 완구업계의 역사로 불리만 합니다. 자체 개발한 전동차와 베이비룸이 연이어 정부의 세계인류 상품으로 지정되는 등 여전히 한국 대표 완구 브랜드의 명성을 지키고 있습니다. 햇님토이의 진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. 유모차에다 첨단 IT 기술을 결합시킨 스마트로닉 유모차 출시가 눈앞입니다. 이른바 창조경제의 아이콘이 될 법합니다. 라이프 사이클이 짧으니까 더 이쪽은. 그런 게 끊임없이 이거 잘 나오고 있어도 또 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. 외군의 공격에 맞서 조선 군사들이 성을 지킵니다. 이수진 장군의 늠름한 판옥선도 등장합니다. 정교함에서 세계 유명 기업 레고 제품에 뒤지지 않습니다. 하지만 전 직원이 70여 명에 불과한 향토 중소기업 옥스포드의 제품들입니다. 20여 년 전 블록 완구 개발에 뛰어든 옥스포드는 밀리터리 시리즈와 역사 시리즈를 특화시켜 레고에 맞서고 있습니다. 이제 우리 한국적인 이런 선을 중시하지 않습니까? 선도 이제 좀 살려서. 피사의 사타 블록입니다. 최근 1000세트 한정판으로 출시됐는데요. 출시 30분 만에 모두 판매되는 진기록을 세웠습니다. 옥스포드의 무대는 국내를 넘어 전 세계 20개국입니다. 매출액의 20%를 개발에 재투자한다는 고집스러운 원칙이 옥스포드의 저력을 만들고 있습니다. 한때 100여 개 업체가 성업할 정도로 국내 완구업계의 본산이었던 부산. 이젠 손에 꼽을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끊임없는 개발을 통해 강소기업으로 재탄생한 두 업체가 업계의 명맥을 잇고 있습니다. KN은 김건영입니다.